네, 안녕하세요. 게으른 이피디입니다. 저는 블랙매직에서 나온 BMPCC4K라는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요. 바로 로우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이죠. 이 블랙매직에서 나온 로우 촬영 포맷이 B-RAW라는 파일 포맷을 갖고 있는데요. 로우 촬영이다 보니까 후반 작업에서 큰 이점들이 있고요. 또 용량도 적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.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. 바로 파이널 컷에 이 B-RAW가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이죠. 파이널 컷 프로에서 B-RAW를 지원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블랙매직에서 파이널 컷 프로를 지원하지 않는 건지 네, 뭐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블랙매직에서 파이널 컷 프로를 지원하지 않는 게 더 맞는 얘기가 아닌가. 왜냐하면 최근에 프리미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제는 프리미어에 B-RAW가 바로 올라가는 네, 그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2019년 11월인 이 시점까지도 파이널 컷 프로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는 아직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파이널 컷 프로를 메인 툴로 쓰고 있는 제 입장에선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닌데요. 그동안 저는 두 가지 워크플로우를 활용을 했습니다. 첫 번째는 촬영 소스 전부를 색보정을 해서 뽑는 방법이었죠. 파이널 컷 프로에서 나머지 컷 편집을 이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. 이거는 거의 용량 부분에서 정말 비효율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두 번째 방법은 색보정과 컷 편집까지 다빈치에서 모두 완료를 짓고 파이널 컷에서 나머지 편집을 이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. 뭐 이거는 용량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컷 편집을 했던 클립을 조금 더 늘리고 싶을 때 네, 이럴 때는 또 문제가 되죠. 이 과정이 복잡해지는 결과를 발생을 시킵니다. 다른 워크플로우가 없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. 네, 여기서 한 가지 워크플로우를 더 발견을 했습니다. 오늘 이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네, 한번 보시죠. 다빈치 리졸브를 열었습니다. 일단 예시로 파일 두 개를 올려놔 봤는데요. 컷 편집은 파이널 컷에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타임라인 그대로 그냥 파일을 출력을 하겠습니다. 딜리버리 탭으로 가셔가지고 커스텀으로 가시고 인디비주얼 그쵸? 그리고 프로레스에서 프록시를 선택을 해줍니다. 프록시로 뽑게 되면 거의 파일 용량은 4분의 1 수준이 되고요. 네, 파일에서는 소스 네임 그대로 써줍니다. 네, 로케이션 정해주시고 렌더 큐에 올립니다. 렌더 걸게요.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출력이 끝났습니다. 파이널 컷으로 넘어가야겠죠? 파이널 컷으로 넘어오고요. 출력된 파일 두 개를 추가시켜줍니다. 이렇게요. 됐고요. 타임라인에 올리고 네. 뭐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하면 됩니다. 여기서부터는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라내고 뭐 여기도 잘라내고 네, 잘라내고 이렇게 편집을 한번 해봤습니다. 뭐 여기에 텍스트를 얹어도 될 거고요. 네, 뭐 이렇게 텍스트를 하나 얹어봤고요.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편집을 하는 거죠. 여기다가 뭐 다른 파일을 올려도 되겠죠. 크게 문제 되진 않습니다. 이 상태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. export XML 클릭하고요. 네, 테스트라고 뽑겠습니다. 네, 뽑았고요. 다빈치로 다시 넘어갑니다. 여기서는 이제 이 XML을 불러오는데요. Command Shift I를 누르셔도 되고요. 여기서 import timeline을 눌러서 이렇게 눌러도 되겠습니다. 불러와 볼게요.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여기 체크가 반드시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. 해제되어야 하고요. 여기 아까 그 타임라인에 사용된 클립들은 이 미디어 풀에 존재를 해야 합니다. 자, 오케이. 그대로 불러졌죠? 네, 이렇게 불러졌고요. 자, 뭐 텍스트 파일까지 불러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파이널 컷에서 편집을 할 때 리타이밍이 된 부분,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된 부분은 제대로 불러와지질 않습니다. 그러니까 로우 파일로 불러와지지 않는다는 얘기죠. 자, 지금 파일은 로우 파일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컬러 탭에 가서 네, 보시면 네, 이렇게 로우로 카메라 로우로 인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당연히 ISO도 바꿀 수 있고요. 그렇죠? 바꿀 수 있고 뭐 촬영할 때 썼던 러스를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.
화이트 밸런스를 만질 수도 있고요. 틴트를 만질 수도 있습니다. 노출도 여기서 조정이 되죠. 이렇게 로우로 인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. 파이널 컷에서 편집한 대로 편집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만 하시면 네, 파이널 컷에서 컷 편집한 거를 다빈치에 가져와서 색 보정하는 작업으로 워크플로우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완성을 지은 색 보정을 다시 한번 파이널 컷으로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출력할 때는 네, 이렇게 파이널 컷 프로 X를 고르면 네, 타임라인으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뽑으셔도 되고요. 아니면 커스텀으로 편집된 파일들을 네, 인디비주얼로 뽑는 방법도 있겠습니다. 원하시는 대로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방법 역시 뭐 왔다 갔다 하는 좀 비효율적인 느낌이긴 한데요. 그래도 파이널 컷에서 편집한 거를 다빈치에서 바로 로우로 인식한다는 점, 네, 이 점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다면 파이널 컷에서 리타이밍을 했던 것들은 이 로우로 불러지질 않는다는 점, 네, 이거는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거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바로 파이널 컷에서 비로우를 지원하든 네, 블랙매직에서 파이널 컷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내놓든 네,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게으른 인풋이었습니다.